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오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끝난 다음에 지하 식당에서 우리가 특별한 그 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내려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으면서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어떤 분이 자기의 그 경험했던 스토리를 거기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요. 이제 공항에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서 이제 시간이 좀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는 맥도날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아마 이제 뭐 세트 메뉴 같은 거를 주문한 것 같아요. 햄버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음료수도 나오고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조인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여기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의자도 모자라고 탁자도 모자라고 하니까요. 같이 사람들이 몰릴 때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같이 이제 식사를 그 햄버거를 같이 먹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프렌치 프라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요, 그걸 살짝 먹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저건 몰래 남의 걸 저렇게 먹고 있나. 근데 또 먹다 보니까 내가 한번 먹을 때마다 또 찡긋 한번 해주면서 또 그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남의 거 내 거 내가 먹는데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는가. 그러고서 이제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웃긴다.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이 하나 남았는데 이분이 또 마음 좋게 상대방이요 딱 주면서 마지막 하나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남의 거 가지고 자기가 인심 쓰네. 그러고서 이제 하여간 기분 나빴어요. 남의 거 가지고 그랬으니까 자기 거 가지고서 상대방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죠. 가방에 뭘 꺼내려고 열다 보니까요, 아니 자기 프렌치 프라이가 그 가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먹은 건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상대방 건데 자기 건 줄 알고 화도 내기도 하고 웃긴다 그러고요.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하나 먹으라고 자기 걸 양보한 거거든요. 남의 거 가지고 웃기고 있네 자기는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이 때문에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의 한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봤다고 우기는데요 잘못 본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들었는데요 잘못 들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경험 그리고 내 생각 내 느낌 혹은 내 지식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고요. 자, 이제 밥 먹는 이야기를 했지만요. 배가 고프실 것 같으네요. 프렌치 프라이랑 얘기를 했지만요. 이제 조금 더 그것을 우리가 클로즈업 했던 카메라를 조금 이제 뒤로 해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한번 조감해 보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맞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를 들자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는 욕을 먹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못 재단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너무 단편적인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 재판을 할 때 그 당시에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재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적인 사고, 프톨레마이오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진 생각이 뭐냐면 천동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할 때 잘못됐다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유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사람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요, 그 당시에는 교황청이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종교 재판을 하는지 아니에요. 희랍적인 사고를 가지고 종교 재판이라고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아, 성경을 가지고 재판하는데 성경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또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면 앵무새 같이 그 특별히 가이드들에게 듣는 얘기, 똑같은 얘기. 우리는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요. 중세 시대는 신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암흑 시대였고 어두웠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 그래서 여명이 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요 사실은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세를 정말 더 깊이 연구를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중세는요 하나님 중심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소외시킨 시대였던 거예요. 왜요? 중세에 소위 말해서 로마 캐톨릭이 그리고 교황청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안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번역한 사람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부관참시라고 하죠. 성경 번역했다는 죄목이 그게 얼마나 큰지요. 그래가지고 부관참시를 해서 다시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100년 후에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성경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왜? 성경을 알면은 자기들의 말 안 들으니까. 여러분 정말 오해이면서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 중세시대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아니요, 하나님을 오히려 소외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으로, 진노하는 하나님, 째려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올가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세시대가 지나가고 또 르네상스가 왔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텐베르크의 성경이 번역되고, 뭐 성경 번역은 1300년대부터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뭐 윌리엄 틴데일이나 아니면은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종교 개혁도 성경 번역과 함께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중세가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 독일어로 또 보헤미안어로 이렇게 막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았다고? 아니요, 신앙도 안 좋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사람들이 연구를 보면 더 신앙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단편적이고 잘 알지 못하는 지식이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 근래 일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선원들이 공격을 당한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이 몇 년 전의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석해군 선장의 그 영웅담들 이런 것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소말리아 저 나쁜 놈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소말리아 출신 작가인 누르딘 파라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 번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소말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입니다. 와가지고서 이 사람의 일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이 한 대로, 소말리아의 내전으로 13개 국가가 이득을 보고 있고 그중 한 곳이 한국이다. 한국의 선박들이 불법으로 소말리아 연안에서 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이 단편적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지식을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하,
나중에 그걸 연구를 해보고서 추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오히려 소말리아에서 불법 조업을 먼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해적들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했죠. 그러나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불법 조업을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모릅니다. 내 지식은 너무 단편적이고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 여기서 얘기하자면 뭐 끝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잘못된 지식을 나도 모르게 스스로 이것이 맞다고 스스로 세뇌를 합니다. 맞아, 이게 맞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맞다고 하면서 그 위에 잘못된 지식 위에 내 인생을 쌓아놓으니까 그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이 완벽한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느낌은 어떨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건 뭐냐, 제가 수많은 책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그거예요. 어렵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내가 그렇게 느끼냐? 그럼 맞다는 거예요. 네 느낌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원화 시대가 되고요, 그냥 내 말이 맞다고 아우성치는 소리들만이 이 세상이 가득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야, 너 남자인데 남자가 더 좋아서 남자끼리 결혼한 것이 그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멋진 얘기예요. 야, 가만히 있어 보자. 나는 이거 다른 사람과 다른데 남자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너무 좋으니까요. 이게 야, 이게 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크게 보면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사를 연구해 보면 한 나라와 제국이 무너진 데는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가 그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첫 번째, 뭐 때문에 무너지는지 아세요? 격차가 많을 때 무너집니다. 그 나라는. 무슨 격차? 빈부의 격차? 혹은 이 사회 계급의 격차? 아니면은 이 세대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많아질 때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로마사를 연구하면 로마가 무너질 뻔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 격차가 컸을 때입니다. 뭐 이야기는 이제 긴 이야기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서가 무너질 때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것이 질서예요. 그렇죠? 내 느낌이 그렇다고 따라가면요, 그거는요, 지금은 당장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원치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탑니다. 3호선을 타다가 1호선을 갈아타는데 내가 청량이 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표지판은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려고, 어느 빌딩으로 가려는데 내 느낌에는 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이쪽 방향인 것 같아. 근데 표지판은 이쪽 방향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1번 느낌을 선택한다. 2번 표지판을 선택한다.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느낌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느낌을 선택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 내가 아무리 내 느낌은 아니야.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표지판을 따라가면 거기가 내가 가려고 하는 데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크게 보자면 우리가 다 그거예요. 우리의 느낌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의 느낌은요, 내가 몇 바퀴 돌려놓으면 동서남북 모릅니다. 우리의 느낌 모르는 거예요. 내 느낌이 맞다고요? 아니에요. 내 느낌을 따라가면 나는 저기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게 된다니까요. 반대 방향을 가게 된다니까요. 아니라고 내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고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 되고 다원화되고 이것이 맞다 저게 맞다 네 느낌이 맞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거 따라가다가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느낌 위에 내 인생을 세운다는 건 당장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인생의 황혼에서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표지판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능력을 자기 믿고 능력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장 강력하게 준 사람이 누구냐면 니체입니다. 니체가 참 얼마나 강력한 얘기를 했는지요. 너 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초인 철학을 강조합니다. 야,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초인 철학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급이 컸는지요. 지금도요. 그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그 생각으로 사람들이 세뇌되어지고 모든 거기서 퍼져나온 학설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아류와 지류들이 있지만요. 결국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얼마나 메가톤적인 급적인 그러한 폭탄 위력이 있는지요. 사람들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너 초인 철학을 강조. 네 말이 맞아. 네 능력. 너 네가 할 수 있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따라갔던 니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마지막 그의 인생을 11년 동안 미치광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환호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 믿고 내 주먹,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 뭐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폴 존슨의 모던 타임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두 권으로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이 책이 뉴욕 타임스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제일 좋은 책이었다는 거죠. 그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내셔널 리뷰에서 20세기에 100권의 책을 선택할 때 이건 이 책이 들어갔으면 굉장히 이 책이 굉장히 예리하게 역사를 썼더라고요. 현대사를 쓴 건데요. 그냥 피상적인 현대사가 아니에요.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현대사를 씁니다. 간디 얘기, 예를 들면 참 재밌어요. 간디가 가난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의 기인 같은 인생을 거기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쓰더라고요. 가난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용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가를 이 책에서 아주 예리하게 아주 깊숙하게 현대사를 해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던 타임스라는 책에서 폴 존슨이 하는 얘기가 20세기에 3대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마가 누구냐?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근데 악마가 그 3대 악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 악마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두 니체 열광자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는요 니체의 책을 탐독하고 거의 이 책에 미친 듯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솔리니에게 이 책 꼭 읽어봐야 된다고 해서 그 책이 나올 때마다 선물을 하고요. 초인 철학을 강조했던 것. 네? 하나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이게 니체가요, 도덕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되면 도덕에 대한 권리도 내던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화적인 사고지요, 자기가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믿고 어떤 도덕적인 잘못도 것은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니체로부터. 니체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나도 할 수 있어. 저 사람 저렇게 잘해? 나도 할 수 있어. 그거를 계속 주입시키는 게 니체의 사상입니다. 히틀러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였어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여러분 혹시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이 뮤즘 같은 것들이 요즘 세워진 데도 있고 미국에도 이스라엘도 있고 아우슈비츠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참 너무너무 기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6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기록을 한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을 죽도록 일하게 만든 거죠. 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전쟁 물자 만들고
그리고 쉰들러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영화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쉰들러가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지요. 나중에는 자기의 돈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그 기록을 보니까 죽도록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다 깨쓰려 죽였어요. 거기 한 기록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파르베는 노예 노동자들을 소비 원료로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생명의 광물을 조직적으로 추출해냈다. 사용할 만한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경우 살아있는 인간 찌꺼기는 비르케나우의 집단 학살 수용소에 있는 가스실이나 소각로로 보내졌다. 비르케나우에서는 친위대가 독일 경제를 위해 이 찌꺼기들을 재활용했다. 제국은행을 위해 금리빨을 뽑았고 매트리스를 쓰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냈고 비누를 만들기 위해 지방을 추출했다. 여러분, 한 인격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마치 기계 부속품의 하나처럼 취급하고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이 쓸 것들을 사람을 죽이면서 그 추출은 이게 얼마나 이 악랄한 짓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스스로 주입된 사람들, 니체에 의해서. 여러분, 히틀러는 유대인만 600만 명이고 또 그 외에 또 이제 전쟁으로 죽게 한 많은 숫자가 있겠죠. 그런데 스탈린은요, 러시아인들만 그가 1,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1,500만 명.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히틀러가 독일을 유혹했다면 스탈린은 러시아를 능욕했다. 더 심했다는 거죠.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역사책에 언급했던 21개의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 중에서 도덕법을 부과하지 않거나 젊은이들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지 않은 최초의 문명이 바로 우리 시대의 문명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초인 철학의 사람들이 마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 내 할 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요. 그건 니체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열광을. 왜? 좋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잘못된 지식 위에, 잘못된 느낌 위에, 그리고 잘못된 그 능력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집,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억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고 거부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의 아치를.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를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가운데 나는 그를 피해 숨었네. 웃음을 흘리면서. 참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웃음을 흘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웃는 것 같지만 웃지 못하는. 내가 인생을 스스로 행복하다고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불행한 인생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지요. 나를 쫓아오는 그분의 사랑을 알았건만 나는 마음이 아프고 두려웠네. 그분을 모시고 나면 다른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까 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의 아치를.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를 따라.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가운데 나는 그를 피해 숨었네. 웃음을 흘리면서 나를 찾아오는 그분의 사랑을 알았건만 나는 마음이 아프고 두려웠네. 그분을 모시고 나면 다른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까 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나는 하나님에서 꼼짝 못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유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뭔지.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자유로운지 아세요? 물 밖에 나오면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물속 안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새는 어디서 자유롭습니까? 하늘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땅이나 아니면 바닷속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죽음이고 고통인 거예요. 기차는 어디에서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철로 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다 발산할 수 있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떼제버보다 KTX보다 더 좋은 엔진을 가지고 그런데 철로 밖에 있을 때 그것은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만 쓰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가 없어요. 진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는 어디에서 자유로울까요? 도로에서 자유로워요. 여러분, 작은 어떠면 경차라 할지라도 도로에 있으면 자유롭게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라 할지라도 도로 밖에 있으면은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도로 위에 있는 경차보다 더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비유 하나가 있어요. 감동적인 비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분깃을 닮은, 이거 내 몫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왜 갔을까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로운 삶을 동경했기 때문에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돈도 다 잃었어요. 사람도 다 잃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쥐엄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쥐엄 열매는 돼지들이 먹는 그 당시에 음식이었었어요. 쥐엄 열매. 그것도 못 먹어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이런 대우 받지 않는데 가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면목이 없어가지고 내가 종 아들이라 소리 못하겠다. 내가 종만 돼도 거기에서 정말 더 이거 같은 노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보다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보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인지 왔냐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때문에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다 가져가서 너 뭐한 짓이야? 다 갚아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목욕을 시켰어요. 그들에게 가락지를 끼웠어요. 다시 아들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 없어요. 율법과 계율만이 있을 뿐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만나보지 않았던 40명의 사람들, 세대가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만나보지도 잘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를 향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성경어점은 가장 핵심적인 규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는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출발점이 죄로부터, 아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출발점이 죄로부터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예요. 근데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 출발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죄의 문제를. 그렇게 수도를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고행을 했다고 할까요? 이랬던 성철 스님의 마지막 그의 일성이 뭔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구나. 고행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 친구 중에서 30대 일찍 이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어요. 동기 중에서. 어떻게 일찍 떠났는가? 이 친구가요, 하루는 배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처방을 냈는데 소화제하고 진통제만 준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약 먹다가 갑자기 열이 나고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요, 이미 늦었어요. 맹장이었는데 그걸 모르고서 근원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리고 진통제만 준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진통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라고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수행을 해도 고행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돈을 벌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고 흠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거는요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모든 종교가 노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선물이 값싼 선물이 아니에요. 목숨 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크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등을 돌려도 주님을 향해서, 그래도 우리를 계속해서 향해서 팔배 그 당자의 아버지처럼 계속 기다리는 그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김영석 교수의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봤더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책에 이분에게, 이분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제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했더라고요. 몇 세가 인생의 절정이고 황금기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럴 때 그분은 60세부터 75세까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80 정도 되셨습니까? 황금기를 약간 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황금기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세를 살아보니까 그거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분이 한 얘기에 가장 강력한 얘기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자기의 철학자들 주변에, 자기는 1.5세대 철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자기의 선배도 있고 1세대 철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동료들이 있는데, 결국은 철학을 통해서, 자기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철학이 자기를 위로해 주지도 못했고 자기를 구원해 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선배들, 같이 철학자들, 동료들이 결국은 인생의 황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말해서 이어령 교수의 표현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건너가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유일한 분. 저는 그래서 제 친구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변성찬이라는 친구, 우리 성도님들 들어본 얘기지만, 이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저한테 당부했던 것이 그거예요. 저한테 아주 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관재 목사, 자네가 목사가 아닌가, 그리고 내 친구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해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내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 이 친구가 마지막 자기의 죽음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훈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거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요,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고 남자다웠던 친구고요, 능력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학생회장, 그 당시에는 연대장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시대에는 연대장이었어요. 참 목소리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었고요, 공부도 잘했고요, 리더십이 있었고요, 스포츠도 잘했고요, 정말 남자다운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뛰어난 친구. 이 친구가 육사에 갔어요. 자기 동기들 중에서 육사에서도 항상 1등을 합니다. 수석을 합니다. 장군은 떼어놓은 당상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니까요, 그리고 잘 되니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전도는 했지만은 늘 비웃듯이 얘기했죠. 왜요? 나 이래봬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친구들이나 누가 와서 병문안을 왔는데, 제가 가기 전까지 면회사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자기 이런 꼴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저를 들어오라고 해서 그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날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울면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저에게 피를 토하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절규하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했던 세 가지 유언,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 주게나. 첫 번째,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주게 달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첫 번째, 나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네. 사람들에게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게나.
저는 그냥 얘기했지만 그 친구는요 피를 토하시 울면서 절규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거 꼭 얘기해 주게나. 두 번째, 예수 없이 산 인생,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황혼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억울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었다네. 예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인지를 내 얘기를 하면서 좀 해주게나.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고민, 상처,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과장했고 나를 과대로 보여줬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했던 모든 이야기들 하면서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이었는지 내 얘기를 해주면서 해주게나. 참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주는데 몸이 움직여보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 너무 안타깝다고 사람들에게 내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사랑 알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삶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날 둘이서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진짜 이 밑에 침상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람쥐채바퀴 돌듯이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전체를 조감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멋진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생의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짓는 설계도가 없이 산다는 건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짓면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집을 짓는 거죠. 다시 인생을 크게 조감하십시다. 내가 지식을 믿고서 그 위에 흔들리는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지 않았는가? 내 느낌을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내 능력을 쫓고 있다가 스스로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절망하며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네가 세상으로 갔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 땅을 살면서 문제 만나죠. 문제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지만 거기에서 그 문제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신 하나님.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내가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내 내일과 미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은 살아가는 삶의 흔적 속에서, 걸음걸이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 그럼 다시 객관적으로 내 인생을 조망하십시다. 다람쥐 쳇바퀴 돌지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것이야. 밖에 나와서 다시 내 인생을 조감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음성을 들으며 다시 새로운 결단으로 인생의 새로운 이막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